오늘 야외 활동하셨다면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으셨을 텐데요. 내일도 서쪽 지역으로는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. 서울 2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요. 내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. 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는 만큼 가벼운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. 맑은 날씨 속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건조함은 더욱 심화되었는데요. 영남 지역으로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가 넘는 바람이 불어들며 화재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.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. 산불 및 크고 작은 화재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겠고요.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는데요.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낮 기온 21도, 대전 24도, 부산 19도까지 오르겠고요. 인천 낮 기온은 23도 예상됩니다. 경기 북부 지역 고양 낮 기온 27도, 경기 동부 지역 가평 26도까지 오르겠고요. 경기 남부 지역 낮 기온은 25도를 웃돌겠습니다. 내일부터 대부분 해상으로 바람이 차츰 강하게 불겠고 영남 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다음 주 화요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.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